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사람들은 지금의 대출 규제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좋은 규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규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특히 집을 팔아야 할 계획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의 대출 규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정책입니다. 투도 아니고 투자도 아니고 실제 거주를 하고자 평생 내 집 한 칸 없다가 이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대출 제한해서 원하는 집을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다 들어주다가는 대한민국이 투기판이 될 것 같아 정부는 대출 규제 카드를 꺼냈죠.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본인이 갚기 어려울 정도로 돈을 빌리려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을 낮추겠다는 의미이니까요.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사람들의 일부 지지를 받은 청원의 요지는 최근 금융당국 주도로 강화된 대출 규제의 문턱을 낮춰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축 입주를 앞두고 집단 대출이 막혀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죠. 청원인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회 앞에서 분신보도가 나오면 그때 움직이는 척 하겠느냐 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다 들어주면 법은 왜 있고 기준은 왜 있을까요? 이 규제 역시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시행한다고 그것도 미리 알려졌죠. 그 규제 일정에 맞춰 사람들이 미리 대출을 받아 구매를 하던지 규제일 이후에는 자금을 마련해서 집을 샀었어야 한 것인데 지금 본인들이 빚을 많이 지고 싶지만 빚을 지지 못하게 정부가 규제했다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한 명 한 명 다 들어주다가는 나중에 갭투기꾼들까지 챙겨줘야 할지도 모르죠. 실제 이 청원인의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신축 입주가 시작됐거나 입주를 앞둔 일부 단지 커뮤니티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하겠다고 공지를 했지만 실제 이렇게까지 할 줄 모르고 그냥 구매하고 나서 좀 봐달라고 이야기했다가 정부가 강하게 나오자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상황이죠. 가계대출 증가세와 집값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2024년 9월부터 본격 시작된 대출 옥죄기의 후폭풍이 실거주에까지 전파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투기꾼들에게도 함께 그 효과도 나오고 있죠. 서울의 집값이 천천히 잡혀가고 있고 거품도 서서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래를 멈추고 있으며 주머니에 어느 정도 넉넉하게 현금을 가진 사람들만 구매를 하기 시작하죠. 2024년 11월 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는 분양권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을 내놓은 이른바 마이너스 P가 붙은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 단지에서 급매로 나온 매물은 2024년 11월 초까지 4건입니다. 분양가보다 최대 2천만 원 저렴하게 호가가 형성됐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실거주를 하려다가 기존 집도 안 팔리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눈물을 머금고 마피를 붙여서 내놓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 단지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입주 기간은 다른 말로는 잔금 납부 기한입니다. 돈 낼 시기라는 것이죠. 입주 전까지는 중도금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하다가 입주 지정 기간이 다가오면 은행을 통해 잔금 대출로 갈아타서 잔액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수분양자는 연체료를 내야 합니다. 신용도는 크게 깎이고 이마다도 어렵다면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포기해야 하죠. 문제는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잔금 대출 한도가 크게 깎이거나 이율이 지나치게 높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잔금 대출이 될 때까지 중도금 대출을 연장하며 버틸 수 있으나 이 역시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이 단지 수분양자로 중도금 연장을 알아봤으나 거절당했다는 한 사람은 대출 연장이 안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대출 연체 이자는 금리가 좀 많이 높거든요. 이 단지의 사정만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와 대출 규정 강화 때문에 신축 아파트 계약 자체를 포기하거나 돈줄이 막혀 급하게 분양권을 파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죠.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하나포레나미아 전용 84제곱미터는 분양가 11억 2,299만 원보다 2천만 원 낮게 나왔습니다. 구로구 가리봉동 남구로역 동일센타시아는 전용 42제곱미터가 마피 5,500만 원으로 4억 7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트리우스 광명 전용 84제곱미터도 마피 2,500만 원이 붙은 10억 9,520만 원대 매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강화된 대출 규정 때문이라기보다는 상품성이 가격 대비 떨어져서 미분양의 마피 매물이 많이 나온 상황이죠. 건설사 매물도 다 팔리지 않는 판국에 제값에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본인들이 제값에 구매한 아파트를 빠르게 처분하려고 아둥바둥입니다.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도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자 어떻게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아파트를 팔려고 서로 부동산에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의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자이른의 전용 45제곱미터는 마피가 무려 1억 1천만 원이 붙었습니다. 주로 분양 당시부터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던 단지들 중심으로 마피 매물이 늘어났다는 것이 업계의 주된 평가입니다. 이는 단지 대출 규제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죠. 향후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통상 시중은행보다 상호금융 등 이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낮은 편이지만 최근 들어 이금융권의 대출 규제도 강화될 분위기이기 때문이죠. 당국은 이금융권에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아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상 대출 총량 규제를 의미하는 이 조치는 당초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나 이를 이금융권까지 확대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더 억제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 목표치 제출 조치가 시행되면 새마을금고와 단위농협 등 제2금융권의 대출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에서 금리 인상과 만기 축소,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중단 등의 조치로 대출 문턱을 높였던 것처럼 2금융권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특히 2금융권 대출 증가분의 상당수가 잔금 대출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관련 대출을 받기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당장 새마을금고는 2024년 11월 5일부터 집단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한시적으로 신규 중도금 대출 전건을 중앙회에서 사전 검토하는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잔금을 치르지 못해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대안도 현재로선 어려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수분양자가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면 세입자는 조건부 전세 대출을 받는데 현재 5대 은행 중 조건부 전세 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하나은행뿐입니다. 당초 10월까지 조건부 전세 대출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국민은행 등은 아직 규제를 풀기엔 이르다며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소 연말까지는 대출 규제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죠. 특히 서민 대상 정책 대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주춤해진 은행권 대출 규모와 다르게 정책 대출 규모가 계속 확대되자 돌연한도 축소 카드를 들고 나선 것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피해를 고려해 규제에 지역별 차등화를 둔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매수세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기꾼들이나 일부 투자자들도 대출받기 힘들어 보이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서도 마피 매물이 많아지고 사람들은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 선호 현상과 금리 인하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분양가보다 더 낮은 가격의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죠. 대부분 마피 물건은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동주택의 일반 분양과 비역세권에 위치한 소규모 단지 아파트 등 수요자가 선호할 입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규제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신축 전반에서 분양권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어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하나포레나미아의 경우가 그렇죠. 같은 단지의 여러 매물 중에서도 마이너스피가 붙은 매물이 붙지 않은 매물보다 많을 정도입니다. 이 단지는 분양 당시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 비싸 고분양가 논란이 많은 단지였습니다. 보통 분양권은 약 10% 계약금에 나머지 중도금 대출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매물은 계약을 위해서 현금 3억 원가량이 필요해 인기가 떨어지는 상황이죠. 역세권의 입지 조건이 좋더라도 부진한 모습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신설동역 자이른의 같은 경우 전용 45제곱미터의 분양가 8억 5,400만 원보다 무려 1억 1천만 원 낮은 7억 4,400만 원의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주변 시세에 대비 저렴한 고급형 주거단지다 라고 건설사와 시행사가 외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멀어졌죠. 결국 가격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안 팔리니까요. 같은 면적 다른 매물들에도 마피가 2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입니다. 이 단지 매물 대부분이 마피가 붙거나 프리미엄이 전혀 붙지 않은 분양가 가격 그대로, 즉 무피 상태로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는 되지 않고 있죠. 입지 조건이 좋지 못한 주택과 오피스텔은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신설동역 자이른의 전용 45제곱미터 저층은 분양가 8억 730만 원에 마피 1억 3,730만 원이 붙었습니다. 최초 등록가 7억 500만 원에서 지난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1,500만 원과 2,000만 원 가격 하락에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죠. 서울 양천구 목동 아가도스 플러스 전용 28제곱미터는 분양가 6억 9,451만 원 대비 5,500만 원 낮은 6억 3,951만 원에 나왔습니다. 바로 옆 염창역 공문다이스트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분양가 7억 8천만 원에 4억 2천만 원 프리미엄이 붙어 12억 원에 나와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결국 아파트, 특히 대단지 아파트냐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생수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아파트가 아니면 이제 일단 거부하는 상황이니까요. 1인 다구가 늘어난 사회적 배경에 입각해 일시에 다량 공급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은 주거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황금성도 함께 떨어집니다. 가격도 제각각이라 팔려고 할 때 차려는 수요를 찾기도 상당히 어렵죠. 한마디로 잘 팔리면 대박, 안 팔리면 완전히 쪽박을 찰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아파트는 가격 수요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늘 수요가 있고 가격을 어느 정도 확인 가능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높습니다. 입지 조건이 나쁘지 않음에도 마피가 붙는 아파트의 경우 신축이어도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서울 중심지와 멀어질수록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서울이 이 정도니 지방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 신축 아파트 시장의 최초 분양가보다 떨어진 이른바 마피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약강시 입지 경쟁력이 낮았던 단지뿐만 아니라 일부 인기 단지에서도 대출 규제 전세 시장 한파에 의한 눈물의 마피 떨이가 속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별로 봐도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대전의 경우 지난달 신축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전기 대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죠. 충북도 하락했으며 광주와 제주 역시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실제 거래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입주를 시작한 충남 내포 신도시의 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국민평형 매물이 현재 이어 7천만 원대에 나와 있습니다. 원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3억 2,300만 원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마피가 무려 5천만 원 붙은 셈입니다. 대전 주택시장에도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4천만 원 정도의 마피가 붙은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2월부터 입주한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매물이 원 분양가 4억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저렴해진 4억 1천만 원대의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되지 않고 있죠. 마피 분양권도 적지 않습니다. 오는 2027년 2월 입주를 앞둔 중구의 한 아파트는 전용 84제곱미터 타입 매물의 분양권이 원 분양가보다 500만 원 낮게 책정돼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는 2026년 5월 입주하는 서구의 아파트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타입 매물의 분양권이 마피 1,500만 원이 붙은 채 거래되는 중이죠. 분양가에 맞춰 팔리는 매물이 없을 정도로 지금 지방의 아파트 매물들의 가격을 신축이라도 하락세입니다. 분양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더더욱 분양권 자체를 팔려는 투자자들이 많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실거주라기보다는 투자나 투기를 하기 위해서 구매했다가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고 프리미엄을 받아 나중에 팔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팔려고 시장에 해놓고 있습니다. 갭투기를 하려다가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고 나중에 아파트 가격도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투자자들이 분양권을 던지는 모양새죠. 실거주를 하려는 사람들은 일단 가격이 떨어져도 어차피 살 거라 괜찮다는 마인드입니다. 물론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은 아프지만 말이죠. 결국 투기꾼들의 분양권이 계속 시장에 나오면서 지방은 마피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죠. 여기에 미분양 아파트 매물들까지 함께 터지면서 지방의 아파트 시장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나마 서울은 잘 팔렸다고 좋아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타격을 입은 상황이죠. 2024년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이 분위기가 끝까지 갈지 내년에도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